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방일 중인 WHO 사무총장이 현재는 또 다른 팬데믹의 초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오드로스 WHO 사무총장의 말말말 ICO 총회 기조연설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현재 팬데믹은 테스트, 시험이다라면서 세상이 그 시험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네, 팬데믹이 시작된 지 19 months, 19개월이 지났고요. 또 첫 번째 백신이 승인을 받은 지는 7개월이 지났습니다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는 in the early stages, 아주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또 다른 물결, 즉 infections, 감염과 이 질병, 팬데믹의 또 다른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테오드로스 사무총장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래도 도쿄올림픽을 대체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이제 내일로 성큼 다가왔는데 관련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마저 나눠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셀럽은 WHO 사무총장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이 이제 내일 개막을 하는데 일본에서도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선수들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게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코로나의 최근 추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나와가지고서는 그다음에 돌파 감염까지 백신에 대한 돌파 감염까지 네네.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확진자는 많이 나오지만 사망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이 그 여기에서 일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은 어찌 됐든 그 올림픽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하러 나왔으니까 그래도 WHO 사무총장이 그래도 크게 뭐 말을 실수한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단지 이제 좀 어떤 일본에서 약간 섭섭한 감정은 뭔가 있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자, 에다 하놈 WHO 사무총장이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일단은 뭐 안전하게 그걸 잘 치러져 어차피 하는 건데 안전하게 잘 치러지는 게 중요하겠고요. 우리 선수들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오랜만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의 전기 충전소를 이제 타사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지난 20일 트위터에 올라온 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슈퍼차저 네트워크, 우리의 고속 충전소 네트워크를 이 다른 EV, 즉 타사의 전기 차량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허가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고속 충전소 사업에서는 테슬라가 우위를 점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면 어떤 점이 좀 바뀌게 될지 궁금합니다. 벌써부터 이 대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 이야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오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이 슈퍼차저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다른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개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뭔가 달라질까요? 네, 일단은 그 전기차 충전 소켓이 지금까지 거의 세 가지 종류가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그 앞으로 이 슈퍼차저 그러니까 고속 충전하는 것들을 일단 일반 유니버설 고속 충전 차저까지 해가지고 두 가지 아니 혹은 이제 완소까지 한다 그럼 세 가지까지 일단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더 늘어나고 이런 경쟁들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그러면 차를 판매한 것보다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서 어떤 수익을 걷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는 이런 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른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 자동차를 파는 것에 뛰어넘어서 이제 이 충전 인프라를 또 선점하고 이것을 좀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제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에서 다른 전기차에 충전하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